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마지막 방송하고 천 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리니까 좀 일찍 하고 쉬자고요. 밖에 그 공원에서는 뭐 공연을 하는가 봐요. 노래를 부르고 있던데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나오고 있네. 보니까 뭐 신승훈 노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 오래전 그 발라드 가수들의 그 노래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갑자기 노래가 끌리네요. 노래 한 곡 땡기고 싶은데 참 힘듭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치라서 전에 잠시 우리 찐팬 강평원님하고 한번 노래도 같이 불러봤는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역시 노래를 잘 부르면 재미없는데 노래를 못 부니까 재밌는 것 같아.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그냥 흥에 취해가지고 하여튼 재밌게 놀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렇게 뭐 오래 길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몇 곡 불렀더니 그냥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저질 보이스인지 아니고 하여튼 상당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음주 가무에 뛰어난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스트레스는 또 그렇게 푸는 거예요. 너무 슬로우서 푸는 게 아니라 뭐 노래 부르거나 뭐 악기를 좀 다룬다거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악기도 다루고 또 춤추는 분들도 좋아하더라고. 춤으로서 또 땀을 흘리면서 스트레스 푸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병원님 같은 분은 이제 뭐 악기를 잘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기타 같은 거 잘 다루시니까 역시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너무 슬로서는 풀지 마세요. 슬로 풀면 안 되겠더라고. 몸 망가지고 피부 상하고 살찌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적당히. 오늘 또 토요일이라서 또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송인데 요즘 이슈라서 한번 잠시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뭐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그 TSMC가 미국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SMC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애리조나주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인력이 없어.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현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럽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 그래서 일각에서도 삼성전자도 이 가까운 미래에 TSMC와 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 분야를 강화할수록 고급 인재를 구해야 돼요. 근데 고급 인재가 없어. 뭐 저급 인재? 이 저급, 중급 뭐 그런 인재도 없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그런 경고인데 특히 미국은 수많은 반도체 공장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이 정작 여기에 일할 인재가 없어요. 그 숙련된 인재가 없는 겁니다. 이 트레이닝된 인재가 있어야 하는데 뭐 트레이닝된 인재가 없으니 공장만 멀쩡히 있으면 뭐하겠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미국 내 그 반도체 인재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최근에 애리조나주 현지 매체를 포함해서 여러 외신들이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인력 수급을 둘러싸가지고 그 벌어진 갈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합니다. 현지의 그 지역 노조죠. 애리조나 파이트레이드 469. 이 469가 최근에 청원 플랫폼을 통해서 앞서서 이제 TSMC가 요청한 500개 이상의 취업비자 발급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TSMC는 현재 애리조나주에 첫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숙련된 그런 인력이 없어가지고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양산 시점을 25년으로 미뤘습니다. 25년으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대만 현지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을 추진 중인 거죠. 이를 두고 지역 노조가 미국의 근로자의 일자리를 외국인들한테는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빼앗길 수 없다. 이에 따라서 TSMC는 일단 일시적인 채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발 물러섰어요. 애리조나 그 공장 가동을 위해서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 그 머무를 것이기에 그 기간 동안에만 미국 내 일자리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겠죠.
일시적 채용이다. 그렇게 했는데 또 미국 노조에서는 아니다. 우리 자리 다 빼앗아 간다. 뭐 이러면서 또 참 난리 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아직은 TSMC보다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96년에 그 건설한 미국 오스틴 공장, 이 오스틴 공장에서 뭐 이런 상황들을 뭐 겪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오스틴 공장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오스틴 공장은 처음에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이 생산하기 위한 공장으로 지어졌었어요. 지어졌지만은 2011년에 이 파운드리 공장으로 바꿉니다. 파운드리를 바뀌어요. 그 10년 넘게 그 미국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뭐 인력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이 좀 앞서 있네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의 전경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재 TSMC 인력 수급 갈등이 이제 삼성의 머지않은 미래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미국 내 파운드리 그 숙련 인력은 지금도 부족한데 공장은 빠르게 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아주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내 반도체 일자리가 2030년까지 11만 5천 개로 늘어날 전망이지만은 이 중에 6만 7천 개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어요. 않을 것이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칩스법을 시행한 후에 1년 동안 유치한 투자액은 2,100억 달러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276조예요. 276조. 하여튼 장난이 아니네요. 보니까. TSMC 애리조나 공장, 삼성의 테일러 공장, 인텔의 애리조나 공장. 하여튼 이 세 곳이 향후 4년 동안 미국에서 새로 채용하려는 인력만 13,000명 정도 된답니다. 13,000명. 13,000명 정도 된다. 이 사진은 미국 텍사스주의 그 테일러시에 현재 건설 중인 삼성 파운드리 공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장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당장 인력이 없으니까 미국 그 외 나라에서 그 숙련된 인력을 데려와야 돼요. 수입을 해야 돼? 하여튼 인력을 데려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우에 칩스법의 본래 목적에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칩스법은 이 근본적으로 반도체 산업 부흥을 통해서 이 미국 내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그 숙련된 인력을 데려오면은 당초 취지에는 그 맞지 않는 셈이라고 하죠. 이번 TSMC 애리조나 공장 인력 수급 문제에서도 지역 노조는 애리조나 건설 노동자를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미국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칩스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게 이제 강조한 바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교육을 받고 반도체 현장에서 일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단기 교육으로 현재 그 TSMC하고 인텔은 그 마리코파 커뮤니티 컬리지 등 3개 지역 전문대하고 협력을 해요. 그래서 10일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반도체 기술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10일 교육 받고 반도체 기술자. 참 골때리죠. 미국 현지 매체 인사이더에서도 600명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경험이 없어도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아 이제 뭐 반도체 배우러겠네. 기술 배우러. 11만 교육받아도 반도체 전문가가 되는 거야? 하여튼 웃깁니다. 내가 볼 때는. 경험이 없어도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직장이 없는 싱글맘이 하루에 4시간 10일간 교육을 통해서 취업한 사례를 또 보도하고도 있습니다.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이 이제 늘어날수록 삼성전자 역시 이제 TSMC랑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분야는 숙련된 인재가 더욱 많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경쟁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차원으로 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런 공장을 지금 자국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에 산다는 자체가 참 골 때리는 거고 공장을 많이 국내 만들면 우리 일자리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생길 수,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뺏긴 거잖아.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 정치권, 관료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다 미국에다 일자리 뺏기고
이런 공장 뺏기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날벼락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